짜증, 까칭, 띵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2편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알죠? 나라 사이는 반딧불이 1번 했고, 이제 2편 하겠죠. 2편.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옥수수밭에 가서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정글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반에 반딧불이 등불이요. 전환이 빛인데요. 와, 근데 예쁘지 않아? 오래전에 쿠바의 어떤 의사는 전기가 나가자 반딧불이 등불이 비춰 수술이 하기도 했대요. 오, 신기한데 반딧불이가 이용이 많이 되네요. 수술이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안 아프죠? 어떤 위험한 일 안 생기죠? 반딧불이는 차가운 빛이에요. 촛불처럼 뜨겁지 않답니다. 유리방 속에 촛불을 켜두면 유리방이 뜨거워져서 만질 수도 없지요. 하지만 반딧불이 등불이는 절대로 뜨겁지지 않아요. 오, 예쁘죠? 근데 이거 만질 수가 없대요. 뜨거워서. 뭐가 더 좋을까요? 빛은 더 밝을까요? 반딧불이겠죠? 아닌가? 아, 잘 모르겠다. 반딧불이는 왜 뜨겁지 않나요? 하고 할아버지께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반딧불이의 몸속에 특별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반딧불이가 공기를 들어마시면 화학 물질이 공기가 섞이게 되는데 그때 반짝하고 차가운 빛이 만들어진대요. 반딧불이는 꽃무늬 양쪽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만 본 아랫부분에 화학 물질이 공기를 섞여 차가운 빛이 생기죠? 신기하죠? 공기 이쪽이 숨기는 거죠. 와, 예! 신기하지 않아? 반딧불이는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종에 따라 신호가 다르답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수컷 3번, 4번 또 는 5번씩 빠르게 깜빡인 다음 6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여러 번 되풀이 하죠. 그러면 숯불에 있던 반딧불이 암컷이 신호를 보내 대답을 해요. 1번, 2번 또는 3번 깜빡이고 2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여러 번 베풀어 하죠. 반딧불이는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을 찾는답니다. 신기하다. 할아버지께는 내가 풀 속에 가만히 앉아서 2초에 한 번 충전기를 껐다 하면 반딧불이가 속아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일 반에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까딱까딱. 오, 2초? 보면 2초에 한 번씩 충전기를 껐다 하면 반딧불이가 속아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반딧불이가 이만큼이나 잘 속나?
오늘 밤에는 나만의 비밀 장소로 반딧불이 등불을 가져왔어요. 이불 속에도 반딧불이 둥그는 은은한 빛을 비추었지요? 나만 비춰주는 빛이에요. 곧 할머니께서 잘자라는 말이 하러 오실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불이 꺼야지 하시고는 반딧불이 등불을 꺼내요. 반딧불이 밤하늘에 놓아주었죠? 내일은 반딧불이 더 많이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은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바이바이.